안녕하세요.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오늘부터 GW3D의 제품 설계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사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는 영상이 강좌 영상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GW3D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강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매주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 하셔도 좋지만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다운로드 링크는 댓글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시기 전에 GW3D 초기 세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설계를 진행할 제품은 밸브입니다. 이 밸브를 설계하는 전체 과정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파트 이름을 밸브로 지정하고 새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본 메뉴바의 도구 탭으로 들어가 수식 관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설계 또는 수식 설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모델링을 할 때 고정된 값의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치수를 변수로 입력하여 해당 값 또는 다른 변수 값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여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인 변수 즉 차동 변수만 수정하면 나머지 피동 변수들도 자동으로 연산되어 전체 형상이 수정되는 방식입니다. 라이브 설계를 하실 때 원하는 형상에서 치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델링이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메트릭 설계 장점은 위에 언급한 대로 한 번만 세팅하면 메인 변수 수정을 통해 반자동 모델링이 되거나 모델의 리비전이 일어났을 때 히스토리를 찾지 않아도 변수만 수정하면 되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파라메트릭 설계 방식을 차용하여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하여 스케치 환경으로 진입합니다. 간혹 2D CAD에 익숙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시면서 스케치를 만드시는데 3D CAD에서는 대략적인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치수를 입력하거나 구속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을 대충 그려주시고 구속 추가 기능으로 가로변과 세로변 사이즈를 동일 길이로 설정하여 정사각형의 성질을 띄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구속 추가 기능으로 변을 선택하여 아까 설정해주었던 변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수동 분석에 체크가 되어 있게 되면 값을 입력하는 순간 모양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문서 인식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눌러줘야 적용이 됩니다. 간혹 스케치 자체가 꼬이거나 원치 않는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으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변수를 지정해줘야 될 때 편하시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케치 환경에서 나와서 돌출 기능으로 두께를 13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케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 데이텀 좌표의 표시가 기본 설정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려고 하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 관리자 탭에 들어가셔서 자동 크기 부분을 표시로 바꿔주시면 모델링 형상보다 데이텀 좌표기가 더 크게 표시되어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변경하여 선택하시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입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이프가 될 부분의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방식을 따라 대략 모양을 잡아주고 치수와 구속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폴리라인을 통해서 단면을 그려줄 텐데요. 연속된 선을 그릴 때는 일반 선 기능보다는 폴리라인 기능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략적인 형상만 우선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형상을 그릴 때는 다른 선과 점 등 객체와 불필요한 구속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이어서 나머지 형상들도 도면을 보시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케치 선이 파란색으로 변하여 잘 정의된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스케치 환경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회전 기능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솔리드를 생성할 때는 연산 유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산 유형에는 기본, 추가, 빼기, 교차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링크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연산 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솔리드를 생성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D 도면을 생성하거나 어셈블리, 캠 작업 등 단순한 형상 설계가 아닌 확장된 개념을 도입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상황별로 별도의 솔리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XZ 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원통 부분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 환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X축을 베이스로 하는 사각형을 그리는데 베이스 지점이 원점으로부터 3m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잘 정의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스케치 환경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기능으로 원통형을 형상을 만들어주고 잊지 말고 꼭 연산 유형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은 밸브의 겉 형상만 만들어져 있고 내부 구멍이 나있지 않으므로 스케치 작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없이 폴리라인을 통해서 내부를 그려주겠습니다.
제일 처음 겉부분을 그릴 때 내부도 같이 그려주게 되면 한 번만 회전 기능을 이용하여 더 편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러 형상이 겹쳐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외형부터 완성한 후 내부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만 같다면 작업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본인 편한 게 정답입니다. 빠른 치수 기능으로 치수를 설정해 주시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잘 정의된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회전 기능을 이용하지만 내부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므로 연산 유형을 빼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공간이 생성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의 원통에는 원형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게 스케치로 원을 그려주어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깊이 값을 입력하고 연산 유형을 빼기로 하여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상부의 섹터를 스케치하겠습니다. 구속 추가 기능으로 기존에 있던 원기둥의 외경과 동일한 원을 그리고 선을 대략적으로만 그려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빠른 치수 기능을 이용하여 각도를 지정해주겠습니다. 완성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원터치 잘라내기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의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작업 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원모형의 포켓과 같은 방식으로 모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밸브의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할 작업은 홀 생성입니다. 이전 교육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이 홀의 생성 위치는 그냥 좌표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치를 활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의 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상의 점이 바로 홀의 센터가 됩니다. 우선 대략적인 점의 위치를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빠른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지정해주겠습니다. 하나를 지정해주었고 이어서 나머지 3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정해줘도 되지만 3번의 점을 따로 그려주기보다는 규칙이 있다면 패턴 또는 기하구조 대칭 복사 등 복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개체가 될 점을 선택하고 기준점을 선택해주면 대칭점으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스케치 화면을 빠져나오면 이어서 홀의 모양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우선 구멍을 뚫을 형상을 선택해주고 나사산의 유형의 크기들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부의 홀도 생성해주겠습니다. 홀 기능을 선택하고 역시 나사 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원통형 형상의 중심부를 선택해주고 파라미터 값을 입력해주겠습니다. 그럼 역시 상부에도 나사산이 있는 홀이 완성되었습니다. 원통의 외부면에 순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외부나사 플래그라는 기능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외부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사산 규격이 해당 외경에 맞게 선택이 됩니다. 물론 커스텀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어진 파라미터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설정을 완료해주겠습니다. 모델링의 마지막 작업으로 필렛을 넣어주겠습니다. 필렛은 모델링이 완전 끝난 후에 삽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델링 중간중간 필렛을 삽입하게 되면 리버전이 일어났을 때 모델링을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렛을 넣을 부분에 경계선을 선택해주고 원하는 R값을 입력해주면 필렛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저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다 만들었으니 설계한 파트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구 탭의 속성 패널에서 파트 속성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면 템플릿 생성 영상과 마찬가지로 파트 속성에 대한 모델링 정보를 기입하면 추후 어셈블리를 하거나 BOM 테이블 생성 또는 2D 도면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 해당 정보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속성을 다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수의 작업자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셈블리를 진행할 때 파트 간의 구분을 위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뷰 설정 탭의 텍스처 패널에서 면 속성 기능을 선택하겠습니다. 원하는 파트의 특성에 맞게 또는 개인 취향에 맞게 면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모델링이 파트 단품인지 어셈블리인지에 따라 파트 속성 관리 또는 설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초기 전략 수립은 현재 또는 향후 작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향후 영상에서도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이나 영상으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